건물가 불려 있으면 허가 내주기 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거는 전화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저희가 우리가 개별 넘버를 돈을 좀 사왔기 때문에 저희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게 확인 안 하는 분들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 내주기 전에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이 갈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서는 이 양수를 받는 거냐고. 등록증이라도 먼저 보여주세요. 네. 신차 제작증이 뭐 차고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아, 신차 다실 거예요? 신차 있어요. 특장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몇 톤이에요? 쭉 달아서 8.5톤. 진행은 저희가 개별 넘버 바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진행하신다. 이전 되어 있는 거예요? 영업용 넘버는 항상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양수를 받으면서 군대 담당자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유가 들려 있으면 허가 내주기 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거는 되고요. 당연히 저희가 우리가 개별 넘버로 돈을 좀 사왔기 때문에 저희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게 확인 안 하는 분들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 내주기 전에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이 갈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서는 이 양수를 받는 거냐고. 아, 그러면 그때 돼서 계약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취소 물려야죠, 당연히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저희가 한 달에 영업용 넘버만 300개 이상 주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 저희 그 보험 담당자가 얼마나 잘 했겠습니까? 네. 대단하겠죠. 아쉽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제가 뭐를 드리고 가야 되는 거죠?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으셨어요? 제가 서류를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다 주셔야죠, 서류를. 그러면 그거랑 비용도 전액 다 비용을 전액. 아니요, 오늘은 제가 계약금만. 나머지는 다 잔금이에요. 네. 잔금인데, 잔금은 저희가 투원 관청에다가 접수해서 정상적 접수증 나오면. 네. 그때 요청을 할 겁니다. 저희는 빨라요. 잔금 요청이 되게 빠릅니다. 왜냐면은 중개가 아니에요. 선생님 계약한 다음에 그때 가서 넘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던 넘버를 바로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합니다. 바로 접수 돌려. 저기를 주세요. 저기 신차 금액. 그거는 없는데? 계약서 말씀. 신차 얼마짜리 차인지. 차가 뭐예요? 맥센 4.5톤. 특장비가 빠진 금액인데? 요 차량 출동세는 지금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으니 좀 여유있게 잡긴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뭐 그거야 모자라면 더 드리면 되고. 맞습니다. 다음 오면 좀 받으면 되고. 맞습니다. 나중에 영수증 받아서 처리 다 해드리고.